어머니의 대를 이어 최고의 도예가를 꿈꾼다. 김지은. 발로 뛰는 행동파, 열정의 아이콘 이예진. 발걸음을 재촉하는 예진이. 이천에서는 도자기만큼이나 쌀밥이 유명한데요. 그래서 한정식 식당이 많아요. 그 지금 실제로 음식점에 찾아가서 그릇에 어떻게 음식을 담는지 알아보려고 가는 중이에요. 식당을 찾아가서 직접 그릇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볼 생각이다. 결선을 앞둔 예진이를 위해 특별히 공개하는 식당 조리실. 그릇 위에 수놓듯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는 섬세한 손길이 눈에 띄는데. 음식을 예쁘게 담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맛도 중요하지만은 시각적으로 보는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드디어 그릇이 빛을 발하는 순간, 도자기와 음식의 조화로 식탁 위에 작은 미술관이 차려졌다. 한 폭의 예술 작품 같다. 그냥 눈보보다는 더 느낌 있고 그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다 예뻐요. 어때? 맛이 좀 다르니? 역시 그릇이 음식을 살리는 것 같아요. 음식마다 담은 그릇도 제각각 꼼꼼히 카메라에 담는데 갑자기 예진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찾았어요. 바로 지금 뚝배기인데요. 이 그릇들과 예쁜 음식의 분위기를 좀 다운시키는 것 같아서 이 뚝배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그릇과 어울리게 또 음식과 어울리게 만들 수 있는지 보완의 점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예진이의 뚝배기 도전기는 학교 작업실에서 계속됐다. 온종일 어떻게 뚝배기를 디자인할까 고민 중인 예진이. 결선에서 더 세련된 작품을 선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인데. 기존의 투박한 뚝배기의 이미지에 벗어나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에도 어울리는 뚝배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있어요. 디자인부터 물레질까지 야무진 예진이의 손끝에서 결선 작품이 완성되어 간다.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도예를 접한 예진이는 한국 도예고에 입학해 도예가의 꿈을 키워왔는데, 스카우트 우승을 통해 지금껏 틀린 땀방울의 결실을 맺으려 한다. 결선 때 이거 스키세트 모두 다 완성해가서 이쁘고 사고 싶은 글을 만들어서 1등 하겠습니다. 도예고 대표님 우승은 나의 것 이예진. 지치지 않는 노력파, 준비된 인재 김예라. 어려운 결선 과제 해답을 찾기 위해 예란이가 특별한 곳을 찾았다. 결선 미션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을 찾아가고 있어요. 예란이가 꼭 만나고 싶던 그분은? 안녕하세요. 6대째 옹기의 맥을 이어 손오노 옹기자. 옹기는 배우기가 힘든 건데 어쨌든 오셨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감사합니다. 옹기는 일반 도자기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다는데. 도자기는 이쪽으로 들어가. 응? 근데 옹기는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제 그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지. 원체 달라. 물레 위에 흙들을 쌓아 올린 뒤 두드려서 몸통의 모양을 잡는 것이 옹기의 특징. 문양을 새기고 손잡이까지 달면 완성. 주로 음식을 저장하는 데 쓰인다. 신기해. 엄청 빨리 엄청 크게 먹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시간이면 이런 걸 세 개는 하거든. 그 대신 이제 가격이 또 단가가 싸니까 서민들이 옛날 같으면 쓸 때니까 단가가 비싸갖고는 어떻게 있어요. 못 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빨래는 방법을 자기 이제 조상들이 터득한 거지. 내친 김에 예란이도 옹기 만들기에 도전했다. 반대로 돌아가는 물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실패. 맨날 반대 방향으로 돌리다가 이 방향으로 하려니까. 엄마! 쉬우고, 쉬우고. 충격으로 진 거야, 이거? 충격으로 진 거야. 아우, 옹기 만들기 어렵다. 하지만 포기할 예란이가 아니다. 훌훌 털고 재도전. 집중하고 심혈을 기울여보는데. 에? 이게 뭐야? 그러면 내 흙을 줄 테니까. 네. 그 집에 가서 물레 있대니까 연습을 해봐. 연습만이 살 길이다. 누구면 줄 거야. 나중에 잘하면 와 제자로 삼아줄. 네. 감사합니다. 스승님의 덕담에 마음이 한결.